방탄소년단 제이홉의 솔로 음반 Jack in the Box가 미국, 일본 등 전 세계 49개 국가의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. 전 공개된 타이틀곡 무어가 84개 국가 아이튠즈 톱송 차트에서 정상에 오른 데 이어 더블 타이틀곡인 방화도 62개 국가 아이튠즈 톱송 차트 1위를 차지하며 제이홉은 글로벌 인기를 다시 한번 증명했는데요. 잭 인더박스는 솔로 활동을 시작한 제이홉의 뜨거운 열정과 고뇌를 담은 음반으로 총 10곡의 노래가 수록되어 있습니다. 방탄소년단 멤버 중 처음으로 솔로 가수로 활동에 나서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제이홉은 오는 31일 미국 음악 페스티벌 롤라팔루자에 참석해 간판 출연자로 축제를 빛낼 예정입니다. 트와이스 나연의 미니 1집 I am 나연이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차트에서 31위에 오르며 K-POP 솔로 아티스트 최고 순위를 기록했습니다. 또 I am 나연은 빌보드 톱 앨범 세일즈와 톱 커런트 앨범 세일즈, 월드 앨범 차트에서 각각 2위를 차지하는 등 빌보드 내 총 18개 차트에 진입하며 인기를 이어갔는데요. 여기에 나연이 속한 그룹이죠. 트와이스의 멤버 9명 모두 원래 소속사인 JYP 엔터테인먼트와 재계약에 성공하며 8월 26일에 완전체로 미니 11집 Between 1 and 2를 내고 팬들과 만날 계획입니다.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미니 4집 미니소드 2 Thursday's Child가 빌보드의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차트에 8주 연속으로 진입했습니다. 미니소드 2 Thursday's Child는 발매 직후 빌보드 200 차트에 4위로 오른 이후 136위에 자리하고 있는데요. 이로써 미니소드 2 Thursday's Child는 올해 발매된 K-POP 그룹 중 최장기간 빌보드 200 차트에 이름을 올린 앨범이 되었습니다. 여기에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미국 ABC 방송의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해 타이틀곡 굿보이 건배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등 현지 팬들과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.